자, 오늘은 제가 키움 자산관리 앱 그리고 영문 S를 통해서 장외채권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HTS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저 HTS 안 쓰는데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워낙에 또 스마트폰을 쓰는 스마트한 세상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장외채권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키움 자산관리 앱을 다운받으세요. 저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직 키움 자산관리 앱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고요.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바로 메인 화면이 뜨죠. 장외채권을 먼저 찾아야겠죠. 전체 메뉴를 터치하면 여기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이 중에서 살짝만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채권, 단기사채, 신종자본, RP 요 메뉴 보이시죠? 바로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아래 채권 매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장외채권이 보입니다. 터치를 하면 바로 화면이 넘어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제일 위에 특판이라고 떠있는 요 태양건설 63을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정보를 누르시면 관련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매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1단계가 바로 투자 성향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저는 보면은 이미 이걸 해봤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초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뜨지 않아요. 바로 이 아래 내리시면 투자 성향 분석 다시하기 이 화면이 뜹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채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채권을 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다시 한번 좀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령대는 41세가 아니고 저는 20대에서 40대죠. 예, 클릭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투자 가능 기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투자 경험, 투자 지식 수준 뭐 이렇게 쭉쭉쭉 여러분들의 투자 정보 관련해서 모두 입력을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 정보 확인서에 여러분들의 투자 정보 확인 내용이 이렇게 딱 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아래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채권 투자 위험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채권 투자는 이러이러한 관련된 위험 사항이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장외채권 매매하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버튼을 터치합니다. 자,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계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계좌가 있는데 장외채권 매수는 위탁, 위탁종합, 비과세 종합저축 등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매를 할 계좌를 선택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수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이 저는 조금 적죠? 예, 요건 가상으로 해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주문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량을 입력을 합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는 관계로 10주만 매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또 쿠폰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 예, 없습니다. 예, 해당 종목에 사용 가능한 쿠폰이 없습니다. 만약에 쿠폰이 있는 경우에는 쿠폰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쿠폰을 사용한 다음에 실제 차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저는 쿠폰이 없으니까 그대로 10,107원이 차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투자 설명서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투자 설명서 확인. 내용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그냥 관련된 약관 보지 않고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한 번쯤 이렇게 쓰기라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채권 투자가 아무리 좀 안정적인 주식보다 안정적인 투자라고 해도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은 꼭 보시는 현명한 투자자 되셔야죠. 다 보신 다음에는 이 메뉴에 X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확인했으니 아래 유의사항,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채권은 매수 완료 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한 다음에 체결되면 취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매수 정보 확인 버튼이 뜨는데 사실 요거 다음에 맨 처음 최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또 다른 화면이 떠요. 바로 요 화면입니다.
온라인 해피콜 동의 확인 화면인데요.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매수하고 나서 투자자가 적절하게 정말 잘 숙지하고 매매를 했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거부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가 안 와요. 근데 허용 버튼을 누르시면 키움에서 잘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해피콜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동의, 원하지 않으면은 거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매수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확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데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채권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채권을 매수하고 싶다면 채권 매수 버튼을, 나는 이제 매수할 거 없다 하시면은 매매 내역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어떤 채권을 매수했는지 채권 이름, 이 채권은 저위험 회사채 신용등급 A 이런 거 나와 있고 관련해서 투자 원금, 매수 수량 이런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움자산관리 앱을 통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이게 이미 가입되어 있으시면요 채권 매수하는데 사실 뭐 30초도 안 걸려요. 같은 방법으로 영문 S를 통해서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전체 메뉴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ELS 채권 RP 보이시죠? 터치합니다. 그럼 바로 맨 위에 장외 채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은 어떻다? 똑같다. 이 키움 자산관리 앱이나 영문 S나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